안녕하세요. 그럼 네, 보시다시피 제가 록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4학년, 네, 4학년 미디어 학부 국제학부 학생이고요. 네, 그럼 눈안 돼. 그럼 23살이고 제 국적은 사실은 좀 애매한데,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네, 제 국적은 좀 애매한데 저는 프랑스 오케이. 프랑스 사람이지만 1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고 2년 동안 캐나다 그리고 아부다비 한국어로 참 모르지만 United Arab Emirates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태어났고 4년 동안 파키스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좀더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네, 아까 말했듯이 제가 4년이고 미디어 학부이고 이중 전공으로 국제학부 학생입니다. 그럼 일단 제 한국에 오게 된 이유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제 친한 친구가 한국 사람이었고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 한국 문화, K-pop 아이돌 이런 거 많이 보여줬고 혹시 꽃보다 남자 아시는 분 있나요? 아, 오케이. 구준표. 나 오케이. 네, 꽃보다 남자 봤는데 갑자기 와, 한국 생활 너무 재밌다 이렇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많이 보고 네, 역시 드라마 너무 재밌죠. 1년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년 동안 여행하고 싶어서 유럽이랑 아메리카 쪽그 문화 잘 아는데 아시아 쪽 와본 적이 없어서 그때 그래서 아시아 문화 좀더 깊이 알고 싶었고 제 친한 친구가 사실은 제 친한 친구가 그때는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2014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살았습니다. 제 마지막 학기니까 다음 네, 졸업하고 다시 프랑스에 돌아갈 예정이에요. 너무 슬퍼요. 그럼 성공적인 대학 생활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제가 그 성공적인 대학 생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네, 제 팁, 조금 팁 알려드릴게요. 4년 동안. 점수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냐고 말이 많이 듣는데, 제팁 중에 제일 중요한 팁은 첫 번째 팁이에요. 학기 갈수록 과제 등 미리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읽고 다 하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시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미리 그 일주일에 예를 들면 아니면 그 일요일에 그 앉아서 다 읽으면 나중에 스트레스 없이 시험 볼수 있어요. 두 번째 팁은 친구를 사귀면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친구 그첫 주에 친구 찾아서 카톡 나눠서 뭔가 그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친구한테 교수님이 그날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셔서 이렇게 물어보면 네 좋아요. 세 번째 그리고 친구하고 친구 만나서 스터디 그룹 같은 거 하면 좀더 깊이 알수 있고 그 수업 과제 등더잘할수 있고 시험 볼때아제 친구가 이렇게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 더잘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겁내지 말고 질문하세요 교수님한테 아니면은 직접 물어보는 게좀 무서우면 그냥 이메일로 보내면 좋아요. 질문 있으면 꼭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면 교수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답하시고 너무 친절해요. 무섭지 않고 그냥 그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본인을 기억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수강 신청 안 하셨죠? 이제 그 수강
월요일이요? 아, 오케이. 수업 잘 듣기 위해서 미리 clue.kr에서 검색해보면 교수님하고 수업 평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아, 이 수업에 관심 있다. 근데 이 수업은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clue.kr에서 검색해보면 다 그 학기마다 그 학생들이 평가해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저 같은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쿨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강만 들었는데 영강에 대해 뭐 영강에 관심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좋은 수업 잘 알아? 아, 잘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1학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점수 수업 어떤 거 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관심 이런 거에 걱정하지 말고 2학년 때 무슨 수업을 들을지 지금 준비하고 내년에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그냥 즐겁게 재밌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학생 생활 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업, 어떤 강의, 아 수강 신청돼요, 어떻게? 그래서 수강 때 사실은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무섭긴 하지만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망해도 괜찮아요. 1학년이라서 너무 중요한 수업 없어서 그냥 내년 다음 학기 더 잘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clue.kr 미리 준비 확인해서 준비하면 교수님께서 이메일도 보낼 수도 있고 이거 다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지? 아, 까먹었어요. Anyway, 포털에서 점수를 미리 확인하고 필수 수업에 대해서 필수 수업에 대해서 그 정보를 찾아서 어떤 거 필요한지 어떤 거 뭐 필요 없는지 확인하고 점수를 잘 준비 잘 네, 잘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포털에서 점수를 미리 확인하고 수강하면 나중에 걱정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발 오픈북 수업에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오픈북 생각, 뭐 오픈북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픈북이라서 교수님들이 너무 어렵게 시험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픈북 A+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오픈북이라도 잘 그 수업에 가서 잘 듣고 네 노트 잘 적어서 들으면 돼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축제 예. 첫 번째 동아리, 네, 동아리로 아까 그 동영상에 나왔는데 동아리로 친구 사귈 수도 있고 한국어도 배울 수도 있고 그냥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 취미가 있으면 동아리 있을 거예요. 어떤 동아리, 그 만화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동아리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언어교환. 언어교환 재밌죠. 우리 학교에서 고려대학교 뭔가 그 세계적인 대학 그 대학교이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에 대해서 언어에 관심이 있으면 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언어교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외국인 학생 서로 알기 위해서 우리 문화를 나누기 위해서 언어 교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당연하죠. 그 다른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그런 그 경험에 관심 있으면 국제관에
언어 교환 반 있어요. 언어 교환 반에 아 저는 뭐뭐뭐라고 합니다. 저는 나나나나에서 왔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아니면 중국 사람하고 아니면 유럽 나나나나 이런 이런 거만 있어요. 그래서 그 국제관에 가서 그냥 찍 하고 연락하면 언어 교환 시작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지금 대학 생활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냥 즐겁게 편하게 해야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친구들과 놀면서 잘 공부하고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축제 큰 축제 두 개 있는데 입실렌티하고 고연전라는 축제가 있는데 입실렌티는 첫째 학기 때 진행하는 축제인데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공연 활동 등 많이 하고 마지막 날에 큰 공연 있어요. 그 아이돌 같은 사람이 그 네 K-pop 사람들이 와서 공연해요. 지난 학기 정아? Was it 정아? 정아 왔어요. 네. 와. 여신. 그리고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번 학기 때 고연전 스포츠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 고연전이에요. 연구전 아니에요. 고려대학교니까. 우리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스포츠 축제예요. 그래서 스포츠 축제 중에 농구, 야구, 하키, 축구, 럭비 등등 같은 스포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서 응원해요. 그 혹시 보셨어요? 응원? 같이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다음 날에 너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아 그래요? 언제요? 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응원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번 학기 때 공연전 응원하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술도 마시고 아 그리고 동아리 어떤 동아리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춤, 태권도, DJ, 노래, 게임, 만화, 봉사, 스포츠 등등등등등 저예요. 2학년 때 DJ 했는데 DJ 이 음악 같은 거 좋아하면 네 DJ 하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DJ 동아리로 너무 뭐 친한 친구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 친구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아니고 학교 밖에서 활동 많이 해서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요. 추천해요. 완전 굿.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즐겁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즐겁게 하면 네, 좋아요. 좋은 경험이에요. 특히 고려대학교는 너무 좋은 학교라서 네, 그냥 그냥 재밌어요. Have fun. 그리고 네, 이게 영어로 썼는데 Korea University is also knowledge and unity. 그리고 아까 저 유튜브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검색해서 제 광고 제 유튜브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